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bind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바로 이 친구죠. 자, bind라는 거는 뭔가 엮는다, 묶어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render라고 하는 저 함수가 호출될 때 이 함수 안에서 제가 콘솔 로그를 해볼게요. this 제가 render this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즉, render 뒤에 나오는 이걸 보니까 이 render라는 함수 요만큼이죠. 저 안에서 this는 그 컴포넌트 자신을 가리킨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bind를 지우고요, 여기 있는 코드들을 어떻게 할까? 여기서 return을 해서 밑에 거 실행 안 되게 해버릴게요. return 해버렸고 console log event in 하고서 여기다가 thi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코드 얘도 이쪽으로 올려서 리로드가 안 돼야지 우리가 좀 편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실습 안 하셔도 돼요. 자, 클릭합니다. 클릭 했더니 이벤트 2는 undefined예요. 즉, 기본적으로 render라고 하는 저 함수 안에서 this는 이 render 함수가 속해 있는 그 컴포넌트 자체를 가리키는데 여기 있는 이 함수 있잖아요. 저 함수는 이상하게 this가 아무 값도 없어요. 그 원리가 뭐냐? 저도 잘 몰라요. 연구해보면 알겠지만 잘 몰라요. 예. 그런데 뭐 하냐? 아, 이렇게 this 값이 없을 때 강제로 this를 주입하는 방법은 알거든요. 그냥 거기서 저는 끝낸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더 깊게 한번 들어가서 원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제가 사용했던 bind라는 함수가 뭔지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이해 가면 좋고 안 가면 상관없어요. 안 가도 괜찮아요. 자, 제가 오브제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요. 이름, 네임은 egoing이란 값이 있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펑션을 하나 만드는데 이 펑션은 bindTest라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콘솔 로그에서 this의 값의 name을 이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것은 bind라는 bindTest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bindTest 함수의 this 값을 얘로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리고 제가 bind test를 하게 되면은 이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예. this는 지금 뭐 this가 얘가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바인드테스트라는 함수를 제가 이미 만들었잖아요. 저 함수에 bind라고 하는 함수를 또 호출해요. 그리고 저 함수에 bind라는 함수에 첫 번째 인자로 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bind라고 하는 저 함수로 인해서 bindTest 함수에 이 블록 안에서 this는 오브젝트가 돼요. 그렇게 동작하는 새로운 함수가 복제돼서 만들어져요. 복제라는 표현은 제가 엄격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bindTest2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진다. 엔터. 제가 bindTest2라는 함수를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20이 나옵니다. 왜요? bindTest2라는 함수는
이 코드로 인해서 이 함수 내부에서 this의 값이 오브젝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onClick에서 그래서 이해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bind에 this를 하게 되면은 app이라고 하는 그 뭐죠? app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 자체를 가리키는 객체를 이 함수 안으로 주입해서 이 함수 안에서 this는 그 객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bind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무조건 쓰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